국내 유일 경찰대 출신 프로파일러 태수는 깊은 고뇌를 하게 된다. 장하빈이요? 그런 학생 없는데요. 독서실 등록이 안 돼 있어요. 두 달 됐네요, 그만둔 지. 안 그래도 하빈이가 갑자기 그만두겠다 그래서 저희도 아쉬웠거든요. 저 다름이 아니라 하빈이가 자습에 안 나왔다는 연락을 받아서요. 아니, 저 오늘 수학여행 마지막 날 아닙니까? 하빈이 수학여행 신청 안 했는데요. 피해자는 신장 약 168cm의 10대 후반 여성으로 추정됩니다. 보시다시피 피부 조직이나 연골이 남아있지 않아서 신원 파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른다. 어떻게든 신원 파악 먼저 해봐. 네, 알겠습니다. 장 팀장. 네. 그래서 여기가 구대용 경장이고, 그리고 이어진 경장입니다. 아, 이어진. 자, 앞으로 잘해보자고. 아니, 이번 수사까지 하기로 했다면서요? 예. 지금 팀장급 회의할 건데. 아니, 저 안 갑니다. 왜요? 나중에 회의록 보겠습니다. 야! 당신 혼자 수사해? 아니, 뭐 대놓고 개무시하겠다는 거야, 뭐야? 사라진 시체, 발견된 혈흔량으로 볼 때 시체 토막 내서 하수구에 버렸을 겁니다. 뭐 하는 거야 지금? 장난해! 생각 내뱉는 거 쉽습니다, 팀장님. 어차피 뛰어다니는 건 내가 아닐 테니까요. 지금으로서 단언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정리되면 얘기하겠습니다. 됐습니까? 강력 1팀 팀장인 정환과 실랑이를 벌인 태수는 현장으로 가게 된다. 뭐 나온 것 같은데요? 올라가! 뭐예요 이게? 수색견이 발견했는데 시체를 묻으려고 그랬나? 그래, 이게 시체를 묻기에는 이게 사이즈가 좀 작긴 하거든. 응? 이거 아무래도 범인이 판 것 같죠 이거? 네? 생활 흔적이 남은 곳들은 다 타버려서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증거는 안 나왔다고 합니다.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. 잠깐 놔둬봐. 네. 박경희, 안 돼. 전화번호 하나 줘야죠. 저번에 부탁하셨던 번호요. 조회해보니까 대포폰이던데요? 박경희. 내 전화번호 하나 보낼 테니까 위치 좀 따져. 최대한 빨리. 이게 왜 여기를? 피해자 혈액형 뭐라고 그랬지? O형이요. O형 확실해? 예, 확실합니다. 모든 정황이 자신의 딸 하빈과 일치한 사실을 태수는 직감한다. 피해자 DNA랑 확인해 보셨어요? 금방 나와. 근데 누구 건데 이래?
거죠. 아무 상관 없다니까. 아직까지 혈흔에는 발견이 안 되네요. 떨어진 건 확실한데. 여기 뭐가 있는데요? 뭐예요? 차에 치이고 덤불로 쓰러지면서 남은 증거일 확률이 높겠네요. 누가 치인 걸까요? 가해자일 수도 있죠. 응급실에서 하빈을 만난 태수는 의심의 눈초리를 짐작하게 되는데 범행 지식이 있는 남이야. 혈흔만으로 피해자를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야. 피보다 더 급하게 처리해야 할 다른 증거가 있는 거야. 어쩌면 자신의 실온까지도 드러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.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절대로 남겨둘 수도 없고. 제2의 현장. 피를 남겨둔 이유가 뭘까요? 전시할 목적이었을까요? 범인의 목적은 하나였을 거야. 처음부터 시체를 처리할 작정을 온 거야.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수사 중인 살인사건에 자신의 딸 하빈이 얽혀있다는 사실을 점점 마주하게 되는 태수. 그렇게 사라진 시체는 말이 없었지만 하빈의 입술과 태수의 눈빛은 서로 말하고 있었다. 과연 심연 속에 숨겨둔 하빈의 비밀을 순례가 된 아버지 태수는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?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.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Thank you.